에이다가 가진 신의 능력, 전능에 의해 인류의 기억은 조작되었고 도망자였던 카와키는 호카게의 아들이, 보루토는 반대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나루토와 히나타를 봉인한 진범 카와키는 보루토에게 누명을 씌워 호카게의 살인범으로 만들었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우치하 사라다의 눈을 통해 아버지 사스케는 현실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보루토와 함께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오우즈츠키 이시키의 후계자 코우드는 신미를 분열시켜 만든 괴물들과 함께 나뭇잎 마을을 침공하는데, 이것은 보루토를 불러내기 위한 계략이었고, 그렇게 보루토가 다시 마을에 나타나게 되죠. 이시키가 남긴 신미를 분열시켜 만든 손톱 자국이라 불리는 괴물들과 마을을 공격한 코우드, 그 역시 전능에 의해 기억이 조작되어 복수의 대상을 카와키가 아닌 보루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루토는 코드에게 마을에 있는 모든 괴물들을 철수시켜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한다면 목숨은 건지게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코드가 말하길 넌 2년 전 내 몸에 손도 대지 못하고 도망쳤다. 그런 네가 지금 겁도 없이 목숨을 살려주겠다니. 과거 보루토가 마을을 떠나고 1년 후, 즉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보루토와 코드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듯 했는데, 그리고 보루토는 사라다에게 코드는 내가 맡을 테니 아직 도망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마을에 나타난 손톱 자국들을 막아내는 시카다이, 그때 공간이동이 가능한 그들의 몸에서 다른 개체가 나타났고, 눈치채지 못한 아키미치 초초, 크로자, 이노진의 초수 위화로 만든 새가 그 괴물을 붙잡고 날아갑니다. 그 위에는 히마와리도 함께였죠. 하지만 꼬리로 날개를 파괴한 손톱 자국,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며 떨어지게 된 히마와리, 그리고 그녀를 노리는 손톱 자국, 그때 빠르게 하늘을 가르며 카와키가 나타납니다. 카와키는 녀석을 강하게 걷어찼고 이노진이 히마와리를 구하게 되죠.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버텨낸 손톱 자국, 녀석의 얼굴에서 윤회안이 드러나는데, 기억 조작에 의해 히마와리는 카와키를 친오빠로 생각했지만, 카와키는 진실을 알고 있기에 히마와리가 부르는 호칭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시카다이가 말하기, 눈앞에 있는 녀석은 다른 손톱 자국과는 달라 보인다. 좀 더 높은 레벨의 개체 같다고 하죠. 녀석은 주변에 쓰러져 있는 손톱 자국의 몸으로 들어가 카와키의 뒤에서 나타나는데, 오우즈츠키, 오우즈츠키라고 말하는 윤회안의 손톱 자국. 그때 그림자 묶기로 움직임을 막는 시카다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며 어서 빠져나오라고 카와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카와키는 카마를 발동하며 손톱 자국에게 손을 갖다 대는데, 그대로 강력한 공격을 가했죠. 그제서야 쓰러지는 손톱 자국, 하지만 여러 마리가 남아있었고 공간이동을 통해 새로운 개체들이 나타나며 수가 늘어갔죠. 한편 보루토 주변을 감싼 손톱 자국들, 한 녀석이 접근하더니 발도술로 단번에 베어버리는 보루토,
다른 손톱 자국들이 동시에 공격해오자 검술만으로 괴물들을 쓰러뜨립니다. 계속 이어가겠다면 한 마리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루토는 경고했죠. 그러자 코드는 몇 마리 해치운 것으로 우쭐대지 말라며 아직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들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그러자 보루토는 코드, 너는 이 녀석들 신미의 진짜 무서움을 모른다고 말하죠. 한편 가통 고카치오노 주츠 그렇게 눈앞에 손톱 자국들을 쓰러뜨렸고 다른 닌자가 말을 걸어오는데 그때 사라다의 뒤를 노리는 괴물 다른 닌자가 사라다를 대신해 괴물에게 공격당하고 마는데 녀석은 닌자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손톱 자국의 몸에서 뭔가가 자라나더니 닌자를 가두며 나무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다른 닌자도 마찬가지로 괴물에게 붙잡혀 나무처럼 변해버렸죠. 코드는 신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오오츠츠키를 먹고 거대한 신수로 자라는 녀석들인 만큼 언제나 오오츠츠키를 먹고 싶어 한다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오오츠츠키를 구분할 수 없는 짐승으로 오오츠츠키가 먹힐 때까지 누구든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보루토가 말하길 신미의 특성은 그러할지라도 지금 여기 있는 녀석들은 이제 다르다고 하죠.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코드, 네가 컨트롤 가능한 지금 녀석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모두 최악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코드의 목적은 이시키의 유언에 따라 보루토나 카와키 같은 오오츠츠키를 신미에게 먹여 이 땅의 신수를 키운 다음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여 차크라 열매를 먹고 오오츠츠키의 신이 되는 것. 그러자 보루토는 다시 한번 말하겠다며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자신을 신미의 본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드는 자신의 계획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그러자 보루토는 오른손을 꺼내 들더니 차크라가 모이며 보루토 주변으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보루토는 말했죠.